이 시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내용이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듣는 시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령한 지혜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떠나면서 슬픔에 젖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씩 반복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반복하셨죠. 그 다음에 많이 반복하신 내용이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4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네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물건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공상이나 혹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자십니다. 그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은근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배워야 되고 더 들어야 되고 더 체험해야 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보아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요청하겠다는 말입니다. 요청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으로 사용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퍼입니다. 왜 성령을 돕는 자라고 하시는가? 성령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돕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만 깨달으면요,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돕는 분이 계세요. 도와도 힘없는 사람이 돕는 거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돕는 자로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고 성령 말고 또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한 분의 보혜사는 누굴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거기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혜사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가끔 범합니다. 그렇죠? 죄 범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무슨 뭐 1계명을 범하고 뭐 7계명, 8계명을 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죄를 참 많이 범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하고 원문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범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돕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요. 그런데 이 예수님 외에 또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요. 성령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일은 너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돕는 분이 두 분이나 되세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늘에서는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는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그러니 하늘이나 땅이나 전부 우리를 돕는 분이 이렇게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수양관을 짓고 입당 예배 볼 때 막 요란한 것처럼 요란했던 것처럼 성령이 처음에 임하실 때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뭐 불의 효화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소란했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고 뭐 요란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오신 성령이 예약해놓은 숙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머물려고 하는 예약 기간, 그러니까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고 예약 장소, 예약 기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는데 얼마 기간입니까? 예약 기간은 영원토록. 하,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 장소는 어디요? 너희와 함께라고 했죠. 말을 바꾸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17절 갑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다 같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성령이 계시겠다고 예약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메토실이요. 우리 마음이 메토실이지?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구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신비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게 된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도 모시고 살게 됐고 성령 예수님도 모시고 사는 기막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도 모시고 살고 땅에 있는 보혜사도 모시고 살고 두 분을 다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구하시고 성자가 내 안에 구하시는 사건을 놓고 신학적으로 무슨 용어를 쓰느냐 하면은 내재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재성, 인드웰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봅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그를 보지 못할 터이나 터이로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다같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다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까지 보면요. 처음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절에 가가지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넘어가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자인지 성령인지 성경은 구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속된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헷갈리는데 그렇죠? 안 헷갈려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구하시는가? 어떻게 성자가 내 안에 구하시는가? 그러면서도 성령이 구하시고 성자가 구하시는 것을 구별하지 않냐고 막 혼돈해서 써요. 이 성령이라고 하다가 성자라고 하다가 이렇게 참 신비스럽고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 태연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다 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다 알게 돼. 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0절 끝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 만약에 이 시간 말이죠.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참 정말 꿀맛 같은 말씀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정말 꿀맛 같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막 그래가지고 가슴에서 막 어떻게 감격이 막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요. 설명은 못해도 알아요. 믿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알고 믿으니까 내 마음에 알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이 있어요.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는 남녀가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뭔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왜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또 어떤 면에는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요. 설교하는 옥 목사는 얼마나 아느냐고요? 예, 잘 알죠. 저는 요 말씀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참 이전에 몰랐던 말씀의 진미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또 조용한 숲속을 거니면서 주님하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성령을 찾으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꼭 붙들고 함께 걷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공상입니까? 아니죠. 내가 믿으니까 그 사실이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헷갈리네. 정말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저 알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속으로 그런 생각한다면 하나는 분명해요.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주님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시나요? 성령 나는 압니다. 성령 내 마음에 계시나요? 좀 알게 해주세요. 난 믿어요. 알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보혜사시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같이 그 다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와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고 가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래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래요. 우리 모두가 자인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혼자 아니야. 너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동안은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와 같았어요.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시니까 뒤에 남은 제자들은 고아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없이 슬퍼하고 좌절에 빠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너 왜 그러냐? 응?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가면 말이지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있을 때보다도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찾아다녔지 않냐.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잠에 너희들이 흔들고 깨웠지 않냐.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너희들을 떼놓고 갔을 때는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렸지 않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때든지 내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했지 않냐.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복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행복이니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의 날마다 내적 공허의 고독을 느낍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속이 비어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못 채우니까 전부 텅텅 비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허감과 고독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숨기고 자꾸 티를 안 내려고 하니까 그러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보세요. 요즘 사람들 젊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보세요. 한시도 가만히 혼자 있지를 못해요.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것입니다. 인기척이 없는 적막은 죽음이나 똑같이 느껴져요. 자기 혼자서 자기라는 상대를 앞에 놓고 대치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거울을 쫙
둘러놓고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동으로 보나 서로 보나 남으로 보나 오로지 자기만을 보는 그런 무서운 공허감을 오늘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켰다가 껐다 켰다 껐다 정신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해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꼭 있으면 그 자리에 음악을 틀든지 테레비를 켜놓고 나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 바보 상자가 그래도 나에게 뭔가 고독감을 덜게 해주는 좋은 위로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의 고독을 견딜 힘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가 고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적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모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로움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실존의 고독은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그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나의 마음을 낙원처럼 동산처럼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즐기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즐깁니까? 향유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던져놓고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과 얼마만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어려운 말을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보면 성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 잘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고아처럼 울고 고아처럼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면요,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므로 머리에 주님은 계셔도 가슴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고독 속에 몸부림쳐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가 전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때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저 멀리 서서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무슨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막연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요.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고독과 무기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예수는 그만큼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비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대인 청년이 에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아니 날 보고 예수 믿으라죠?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 믿습니까? 그 젊은이, 십자가에 처형된 젊은이를 내가 왜 믿어요? 그 말을 할 때 에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형되었죠?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그러나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 살아계세요? 내 마음에 살아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나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안 보여요? 그 유대인 청년이 볼 리가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에클레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151장이죠, 여러분.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찬양이 어떻게 에클레이라는 분 한 분의 고백이요 찬양입니까? 우리 모두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참 아름답게 편집이 되고 또 재본이 된 성경책이요, 성경책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요,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초대교회 한 100년 동안은요,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누구 손에 가 있는지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 성경의 예수님을 그들이 우리만큼 알았을까? 어림도 없죠. 10분의 1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 부인할 수 없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서 분출되는 힘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가 그들의 기쁨을 억누를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의 입에 찬송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 있었습니까? 가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들을 누가 감히 거꾸로 틀릴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300년도 안 되어서 로마 제국이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보통 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고,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자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뭐요?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강합니까? 예? 얼마나 강합니까? 부요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배부르다고 해서 잘못되지 아니하며, 배고프다고 해서 잘못되지 아니하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앉아 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주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데, 주님, 나 그 예수님 모시고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손에 붙들려 나 세상 하면 살고 싶습니다. 나 혼자 너무 외로워요. 나는 고아와 같아요. 난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날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한 장의 종이는 참 가냘픕니다. 누구든지 한 장의 종이는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냘픈 종이를 두터운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놔 보세요. 함부로 그 종이를 찢지 못합니다. 함부로 그 종이를 뚫지 못합니다. 왜? 그 강한, 그 두터운 콘크리트가 그 종이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은 참 미약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세도가 대단했던 사람도요,
가까이 가서 개인과 만나보면 그 마음에는 여러분 참새의 심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이런 연약한 우리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절대 꺾일 수가 없어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직이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실직이 나를 꺾지 못해요. 왜? 만약에 나를 꺾는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도 꺾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궁핍하다고요? 좀 생활이 어렵다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좀 있다고요? 몸에 약간의 질병이 있다고요? 눈앞이 캄캄한 일이 생겼다고요?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다 한 번씩 겪는 거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다 한 번씩 살다 보면 앞차 뒤차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 겪는 일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 입으면 아무도 나를 꺾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먼데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또 뭐 세상 떠난 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름만 대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하죠. 그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 당원에게 학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은 8.15와 6.25의 사선을 수없이 헤매다 25시의 주인공처럼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던 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공직하면서 착하디 착한 자기 동생이 또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가람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논스톱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이 글을 쓸 때는 한갑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이야기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겪은 사건을 하나라도 겪었다면 아마 주눅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줄줄이 연이어오는 많은 비극들을 겪으면서도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적인 고백,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고백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을 직접 제가 읽어드리죠.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와, 대단하죠? 주님을 모시는 사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그야말로 아마 전무후무한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참 지금까지 크게 쓰신 김종곤 박사예요. CCC에.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고 그 눈물 많은 골짜기를 거쳐 오면서도 희한한 기쁨을 체험하며 하늘을 향하여 마치 처녀가 새살림을 꾸미듯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었던 그 초인간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여,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우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그 무엇도 꺾지 못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공허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